성도의 성장에 관한 말씀, 생각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김진혁 집사 가정에 돌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돌잔치 갔는데, 어, 아기가 1년 동안에 큰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어, 저 부임하고서 그때 처음 아기 낳았다고, 어, 한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시다가 갓난하게 들쳐고 교회 처음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1년이 되어서, 이제 의젓하게 아기가 한복 차려입고, 사진도 잘 찍고, 그게 자라는 것을 보니까 참 1년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나이 먹었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돌잔치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어제 그제는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 청년들 죄송합니다. 수련에 있었는데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다 보면 어떤 청년들은 정말 눈 동그랗게 뜨고서 말씀을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게 보여요. 말씀이 그 안으로 막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정말 말씀의 양식을 받아먹고 있다. 이 청년들이 실시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놀란 것은 이 청년 리더들이, 모르겠어요. 토론토에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뭐 코스타 사역할 때 이런 거 많이 느껴보지 못했는데, 청년 리더들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던 일들을 다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 기도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수련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뭐 정말 뭐 설교 본문 정해준 준거 말고는 한, 한 일이 없는데 팸플렛 정말 이쁘게 너무 깔끔하게 만들고 명찰 이름표 만들고 여기 뭐 뭐예요 손목에 띠는 그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손목에 이렇게 띠 같은 거 팔찌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예뻐가지고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다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준비된 리더들이고 훌륭한 리더들이다 생각 들었어요. 얘기들 들어보니까 불과 1, 2년 전 청년들 모일 때한 대여섯 명 모여 가지고 뭐 볼링 치러 가기에도 사람이 모자라서 그냥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청년 리더들이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주변 청년들 챙기는 덕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수십 명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으니까 이 청년들 개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청년 그 그룹의 성장이 참으로 놀랍게 느껴집니다 말씀 전하면서 말씀 받아들이는 청년들 보면서 이 친구들이 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섬겨나갈 리더들로 성장해갈 그 모습들이 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반가운 일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저세 가족 한번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한 15년 전, 20년 전쯤에 청소년부에서 제가 가르치던 9학년 때부터 가르치던 대학 가기 직전까지 가르치던 그 제자의 아는 분인 거예요. 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 나누다가 어 거기서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혹시나 모르세요. 그더니 안다 고 그러셔가지고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그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야지. 그래서 인스타그램 막 찾고 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한테 소식 이게 전해 들었는지 메시지가 와가지고 어, 목사님. 다시 이렇게 소식 듣게 되었다. 목사님 이름을 듣는 순간 단번에 10대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때 따뜻한 추억이 생각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다. 그러면서 감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아내와 같이 참 신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9학년짜리 정말 똘망똘망하던 예쁜 그 소녀 아이였는데, 이제 30대 초반 나이가 돼서 어엿한 직업 가지고 자리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늙었다는 얘기겠지,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이 돌잔치 때부터 청년 시대 지나서 30대, 40대, 장년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참 신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와 어제 그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의 성숙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 교회 장노님이 한분 계신데 저도 몇번 이렇게 뵈면 은 굉장히 훌륭한 어르신 같아요. 굉장히 존경스러우신 분이세요. 은퇴하신 소방관 출신이신데, 그 장노님이 그 안에 담, 담당하는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셔서, 목사님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시고, 사람들 한분한분스피얼 케어를 말하자면 다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목사에게 달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장노님에게 먼저 달려가요. 그래서 억울한 거 호소하고, 힘든 건 얘기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 얘기를 하다가 아내의 말이 그렇,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만 서면은 나는 내가 굉장히 좋은 목사인 것 같다. 그장로님이 계속해서, 하나,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유익을 누리는지 몰라. 하나, 너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 뜨여졌어. 하나,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이런 얘기 볼 때마다 계속 끊이지 않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격려, 칭찬, 아끼지 않고 감사 표시를 막 해주시니까 장노님이랑 얘기만 하고 나면은, 아, 나는 좋은 목사인가 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 아, 우리도 그런 어른이 돼야 될 텐데, 우리도 그렇게 늙어가야 될 텐데, 아, 우리는 이게 속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이 뜯어 고치려고만 하고, 가리키려고만 하지, 그렇게 칭찬하고 세워주고, 무조건 장점만 발견해주고, 이런 거를 아직도 그렇게 못 하나 몰라. 그러면서, 아내와 둘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중 우리도 꼭 그런 어른이 되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계속해서 어른아이부터 어른의 일까지 성장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볼 시간을 주셨던 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좀 깨달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과학자들은 좀 생각이 다를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요즘 생명을 디파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의견들이 있나 봐요. 요즘 같이 컴퓨터 바이러스 뭐 AI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생명 같지 않은데 생명 같은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현상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정말 생명의 본질은 뭘까? 생명 어떻게 디파인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의견들을 내서고또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의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스스로 성숙해져서 자기와 닮은 또 다른 개체를 재생산해 낼수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미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우리들 안에 정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였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하기 싫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밟아 나가게 될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고, 무슨 직분이 있다고,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직분이 되고 많은 경험과 지식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에 부족한 것을 깨닫고 여전히 여전히 내 자신에 더 주님 닮아가기를 갈망하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를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성경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멀쩡한 성숙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또, 그 뒤에 1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리스도 닮은 모양으로 범사에 자라야 된다. 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건 과연 뭘까?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건 뭘까? 그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목적이 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유명했던 리크 오렌 목사님 있으시죠? 이분이 세들백 처치에서 단목회를 하셨었는데 세들백 처치 교인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그림을 보고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해요. 교회의 어떤 사역의 중요한 원리로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기 야구의 홈베이스같이 제일 밑에 타석에 딱 들어서면 은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일루 베이스에 진출하는 겁니다. 저 일루 베이스는 Committed to Membership입니다.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Non-Christian에서 Christian이 되는 것. 그런데 워리 목사님은 그 Christian이 되는 것의 사인을 로컬 처치 멤버십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제 청년들과 수련했 때도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공교회 홀리 유니버설 처치가 있고 그 홀리 유니버설 처치가 세상에 드러나는 형태로서의 로컬 처치, 비저블 처치가 있다고 나눴어요. 그래서 이 로컬 처치, 비저블 처치를 통하지 않고 홀리 유니버설 처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멤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일단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세례받아서 한 지역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 개인으로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일루 베이스에 가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공동체 가운데로 입양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나한 성도라고 해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거꾸로 해서 가나한인데, 그 가나한 성도라서, 교회는 싫다. 예수는 예스지만, 교회는 노. No.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신학적으로는 논센스입니다그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된다는 것은,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나 나는 아프게 하는 사람, 이 형편없어 보이는, 너무나 엉성하고, 너무나 죄 많아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래도 들어와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끌어안고 이들을 사랑하느냐, 그게 포인트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죄 많은 인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인간 가운데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인간의 인류 공동체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육신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나와 신학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나와 아이디어가 다르고 모든, 모든 것들이 다른 기질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내 자신을 깎이고 내 의견을 낮추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만 일대일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넌센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저렇게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교회 멤버십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는 구원에 대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은 그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로 이루베이스로 나가야 되는데 이루베이스는 committed to maturity 성숙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다음엔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성장은 이제는 자기 혼자서 말씀 묵상할 수 있고, 골방에서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고, 자기 혼자의 뜻으로, 자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게 안 되죠. 인류베이스에 아직 있는 분들에게는 누군가가 가서 말씀 가르쳐 줘야 되고, 성경 같이 읽어줘야 되고, 예배 나오라고 이렇게 부추겨야 되고, 앞에서 누군가 예배를 인도해줘야만 하고, 같이 기도해줘야 되고, 그런, 어디 봉사가 좀 끌고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무인도에 떨어져서도 성경책 한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 혼자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수 있는가, 그 단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말씀 묵상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 말씀이, 이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단계는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경험되고 훈련되어 합니다.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털어놓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과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익숙해지고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지속적인 관계가 계속된다면 저 이루베스에 안착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간 사람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어요. 중간에 조금 좀 흔들리고 슬럼프에 빠지고 좀 잘못하는 것 같아도 저 정도 단계까지 이러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말씀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데 이세 번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Committee to Ministry라고 그랬습니다. 사역에 대한 헌신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성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은사에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자기만의 사역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어느 단계 되면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정체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머리만 커지고 교만만 자꾸 늘어갑니다. 이 단계를 벗어나려면 실제 내가 배우고 익힌 것, 하나께서 님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실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요. 인간으로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철들기 위해서, 아무리 처녀 총각 때막 철들고, 뭐, 생각이 깊고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이한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 그 부모가 얼마나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온몸이 고달프고, 마음고생하고, 기도와 눈물이 필요한 것인지 그걸 알아봐야, 비로소, 아, 이제서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서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귀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쌓아가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말안 듣는 그 영혼 마음에 품고 같이 끌어 안고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눈물 을 흘리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런 과정을 겪어아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 내고 있고 셀프 디나잉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좁고험한 길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삶이 비로소 저기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분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 영적인 성숙이 이제 영적인 훈련이 되었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나에게 이거 너무나 편한 이거 할때 내가 신나는 그런 사역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할때 내가 인간으로서 완성된 것 같고 내가 지의심을 받은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그 아직 사역자 되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그런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된것 같아요. 찬양할 때 얼마나 내가 이거 하려고 살아왔구나. 그게 얼마나 느껴졌는지. 그런 저마다의 사역을 찾으실 때 그것을 자원하는 헌신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실 때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기쁨을 맛보시게 될줄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교수님 그 소명을 성취하는 그 기쁨을 맛보시게 될 줄을 믿어요. 그 다음 단계는 교회에서 훈련된 이 사역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committed to missions라고 했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찾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사역의 전문가가 됩니다. 찬양팀 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됩니다. 찬양에 있어서 만큼은 전문가가 됩니다. 성가대 찬양대회만 수십 년 하시다 보면 은 악보 딱 보고서 대충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일학교 10년, 20년 하는 친구들은 VBS 열자 그러면 어느 때든 톡톡톡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사회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찬양팀들은 나가셔서 옛날 말로 하면 노방전도, 요즘 말로 하면 버스킹 예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하시고 나가십시오 선교 현장으로 뛰어드십시오 선교라는 것이 꼭 다른 나라에 가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교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삶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길거리, 킹스톤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는 것, 그거,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나가십시오. 우리 차, 찬양대 여러분들도 나가십시오. 여기 주변 백인교회들의 이 찬양대 구경조차 못해본, 한 10년, 20년 동안 구경조차 못해본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찬양 불러드리고 성도들 인커리지 하십시오 단기 성교 같은 데 가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원주민 성교 같은 데 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 전문가들은 주변의 백인교회들, 중국인교회들 함께 연합해서 VBS를 열수 있을 겁니다 원주민 성교 가서 VBS 할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던 거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해왔던 거, 익숙한 것이 있다면은 그대로 가져가서 하면 됩니다. 부엌에서 섬기는 것에 훈련된 분들은 단기성교 가면은 정말 파워풀하게 또 사역을 하십니다. 단기성교 가면 한국교회에게는 대부분 이게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 시간에 감아서 에 많은 거두개세개 가지고 불고기 막 볶아가지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기 구해가지고 고추장 같은 것만 싸가지고 가셔가지고 막 볶아가지고 현지인 분들에게 무료 커뮤니티 디너 같이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그러면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옵니다. 미친 듯이 몰려옵니다. 그거 한 2, 3일 하면은 마지막 날은 정말 사람들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한 사역인지 몰라요. 이 부엌에서 늘 하시는 것에서 익숙하신 분들에게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신가 봐요. 옆에서 보면 엄두도 안 나는데, 이 그냥 뚝딱뚝딱 너무 다 잘하세요. 교회 안에서 행해진 사역의 훈련들은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표현하는 그런 밑바탕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저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연약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논크리스천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재생산해 낼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군사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저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홈비에 있어서 다시 인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재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교회 리더 분들과 함께 교회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 비전 네 가지 세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겠다. 우리 청년들을 영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우리 스스로 킹스턴 한인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로 서겠다, 선교의 공동체로 서겠다, 네 가지 비전을 세웠는데, 과연 우리가 그거 할수 있는 힘들이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제기가 되었어요. 굉장히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꼭 물어야 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지금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바깥으로 나가야 하느냐, 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어떻게 내가 지금 할 수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의문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저런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중간 단계 스킵하는 일 없이 저 성장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하면서 어떤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 세우지 말아라.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 교회 리더로 세우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새로운 사람들 우리 특히 이민 교회는 이제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에 새로 오면은 뭐 조금 경험이 있고 잘한다 싶으면 이렇게 막 맡기게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리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그 일을 맡으신 본인에게도 굉장히 무겁고 좀 힘든 일이 되고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아직 익숙하지 못한데 이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사역하고 함께 신앙생활 는지 익숙하지 못한데 덮어놓고 리더로서 일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공동체 전체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 공동체의 문화와는 상관없이 자, 신이 바깥에 세우던 일들을 그대로 하려고 애쓰게 될 테니까요. 공동체에 지켜왔던 문화들을 뒤흔드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공동체 전체에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닐 겁니다. 나당히새 가족이 오면은 그공동체에 익숙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서로에게 익숙해 주고 또 그, 그분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 혼자 설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향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서 그것이 된 분들은 사역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려야 하리라고 믿어요. 그게 우리들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이클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십시다. 리더 분들 가운데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고민을 해 보십시다. 저 교회의 사역의 3루 베이스에 가기 전에 내가 2루 베이스에서 해야 될 숙제들을 경건의 훈련, 스스로 영적인 성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다. 그런 영적인 훈련, 말씀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받기 전에 나, 내 안에 먼저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먼저 그거를 좀 확인을 우리 함께 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좀 탄탄하게 밟아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천천히 가야 되겠다. 모든 교회는 마땅히 슬로우 처치, 천천히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잘 달리는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쭉 앞으로 달려나면 금방 성취가 되겠지만 교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걸리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한 발자국씩 내딛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고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지난 여름 동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몇년 동안에는 우리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들 안에 확고하게 하고 말씀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런 베이직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또, 또, 분명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차근차근 천천히 그렇게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담임 목사 와서 뭐, 뭐, 뭐 이런 거, 새로운 거좀안 하냐, 뭐, 이런 요구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좀 함께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깊게, 넓게 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성장은 이런 교회 생활,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성장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홀 퍼슨으로서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책을 쓰시면서 성도의 성숙이라는 것이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모두 일어나는 전인적인 홀 퍼스널 한 것이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모두 끝까지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의 둥그런 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적으로 성숙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지성적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 묵상 못 합니다.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지성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말씀 묵상 못 합니다. 지성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은 채 말씀을 읽으면은 이단들 그러는 것처럼 전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게 되기 쉽고요. 그냥 무당이 점치는 것 같이 그냥 단어 하나, 하나 가지고, 어, 여기 은혜 받고, 여기 좌절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는지 성경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알기 위해서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그런 번역본 읽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 번역본들 읽으시면서 이런 지적인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셔야 될 겁니다. 결국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이 정말로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에 들어맞는 것인가? 그래서 자꾸만 스스로 어, 리플렉트 할수 있고 스스로 셀프 크리티사이즈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런 훈련된 지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은 그냥 무조건 앞에서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 맹목적으로 아멘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앞에서 목사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아멘아멘하고 따라가려는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예배 시간 너무 조용히 가만히 계시지만은 말고요. 이게 딱 들어서 좀 올바른 얘기한다. 그럼 아멘 하시고 이게 좀 분별이 필요하겠다. 하면 가만히 이게 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시고 그러시라는 얘기입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 그랬잖아 이렇게 책임 전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하고 자신의 행에 위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숙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또, 훈련된 지성이 있는 분은 일관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훈련이 안된 분들은 교회에서의 내 가치관과 집에서의 가치관과 직장에서의 가치관들이 막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그게 안 맞아요. 서로 모순되는 게막 일어나는데 스스로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좀 통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말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가 고스란히 나의 인생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통일된 가치관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훈련된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 지성 가지고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성숙해야 합니다.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서 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 감정이 회복되었다는 것. 저는 그 예전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정이 고장난 사람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우는 거못 했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잘못 했어요. 젊었을 때 누가 생일 선물 주면 누가 선물 받는 게 제일 고혹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선물 받으면, <laughs>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선물 주면은 선물 자체가 저한테 러블랭기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선물이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선물 누가 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 어. 그냥 이게 다였어요. 고마워 소리도 잘 못했어요. 안 고맙거든, 별로. <laughs> 선물이. 우는 것도 남들 앞에서 못했고요.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회심하고서 성령의 은혜 아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감정의 회복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막 무한도전 보면서 막 눈물이 나요. 그 방명 박명, 수를 감싸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라서 막 눈물 나고 스포츠 경기 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스포츠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그 사람들의 이 헌신적인 땀이 너무 감동이에요. 한때는 제가 개그 콘서트도 정말 좋아했는데, 보면서 막 울었어요. 와, 이한 주간 동안에 저들이 정말 열심히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냐지? 그러면서 확 감동받고 막 울고 그랬어요. 뭐든지 보면 그냥 눈물이 나고, 오 기쁜 것도 이제는 정말 예전보다 더욱더 충만하게 기뻐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분들 잘 되는 거 보면은 너무 기뻐요. 이렇게 어저께 돌잔치 같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 그가 자라나는 어린아이 모습 보면 마음이 이렇게 내가 뿌듯하고 너무 기뻐요. 감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상처 입고 다치다 보면 감정이 이렇게 워킹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울어야 될때 울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뻐해야 될때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고장나면은 남들이 슬픈 일을 당해도 그게 같이 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고 기뻐한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감정이 건강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아픈 일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아프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못 않고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감정의 성숙을 위해서도 정서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문화, 예술생활 많이 하세요. 그림들, 좋은 그림 전시회 보러 다니세요. 좋은 음악회에 1년에 한 번쯤은 좀돈 모아가지고 좀 가보시고요. 킹스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 가난업구 플레이 하우스에 우리 좀 뮤지컬도 하고 있던데, 우리 우리 하늘 형제 뮤지컬요좀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러 가면 좋겠어요. 예술 문화생활 한껏 하면서 자연에 나가가지고 좀 아름다운 자연 보고서 어, 시도 한번좀 써보시고. 일기장도 좀 끄적거려 보시고 해 보십시오. 감정을 이렇게 잘 회복시키는 훈련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또 물론 도덕적으로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참 올바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찬으로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도덕적으로 바로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너무나 모순적인 이야기잖아요. 이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비즈니스에서 세금 아껴 끼기 위해서 세금 보고 누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금택스 보고할 때 레귤러한 인컴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보고하지 않고 생략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는 이런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신앙과 도덕을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살아온 그런 우리들의 과거의 전력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토록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철저철미하게 세금 보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에 이거는 그 직장에서 하얀 사람들이 나를, 그 시간을, 나에 사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죠. 직장에서 아무거나 볼펜 하나라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가지고 오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통 질서 지키는 것, 공중도독 지키는 것, 우리는 예민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해야 하고 그 누구에게도 흠잡을 만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무흠하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라고 그렇게 손놓아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 사회 안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의무 생활을 다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성숙에도 힘을 써야 할 겁니다. 이 대목은 제가 가르칠 때마다 참 찔립니다. 제가 운동하는 걸 워낙 싫어해가지고 몸을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찔리는데 같이 노력하십시다. 걷는 거라도 하고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해야죠, 자꾸. 어제 아내랑 그래서 맨날 둘이서 서로, 아유, 운동 좀 해라. 맨날 둘이 서로 막 그러고 있는데. 진짜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청년들 수련하는 데도뭐 별거도 안 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와, 이제 진짜 체력이 바닥이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제 아내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저 여자 집사님들도 참 운동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합시다. 걷는 거라도 하시고. 어떻게든 운동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체를 단련시켜 나가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서, 최소한 육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 게을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체적인 성숙에도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건강하게, 건강한 인간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홀포스널리 이렇게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성장한 사람이라면 기형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이중 어느 쪽으로도 성장하려고 애쓰지 않고 있다면 그내 안에 생명이 죽은 걸 겁니다 내 안에 더 이상 그 생명력이 역사하지 않는 걸 겁니다. 나는 이제 안다고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할 만큼 했다고 성장을 멈춘다면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교만하고 자긍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닮아가지 못할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잊히지 않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몇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감사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쿡 찌르면 감사가 나오세요. 교회에 같이 들어갈 때 장노님 보고 제가 달려가서 인사 들려요. 안녕하세요. 장노님 하고 툭 건드렸더니, 누구, 제가 누군지도 보기도 전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보고 인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옆에 서면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돼요. 자세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게 돼요. 그분에게선 거룩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인간 이상의 그런 경제까지 이런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많아요. 신학교 다닐 때인턴십으로 나갔던 어떤 동료 학생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백인교회 에 나갔는데, 거기 어떤, 우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별명이 literally angel 이래요. 천사. 그게 모든 사람에게는 천사라고 부르세요. 어떤 분이 짐작에 가시겠죠? 그분 앞에만 서면은 다 받아주시고, 다 케어해 주시고, 다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 앞에만 서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너무 좋아해서 따라다니다가 이 동료 학생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대요.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드셔가시는데 혹시 죽는 게 두렵진 않으세요? 그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팍 웃으시면서 I'm kidding me? 지금 나한테 남은 단 하나의 소망은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야.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 바라보면서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이 지나온 나의 삶을 다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이 내가 나에게 남은 지금 다 하나의 소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인간으로서의 성장의 끝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고 제한받는 그 죽음의 문턱까지도 이미 넘으신 분이잖아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으신 분인가 아니에요? 이삶 가운데 모든 생명을 충만하게 다 누리셨고 누리고 계시고 더욱 더 충만한 생명을 향해서 소망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완성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인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완성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자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완성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그 완벽한 거룩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식으로 말할까?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내 감정은 어떻고 내 지성은 어떨까? 나는 얼마나 많은 세상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될까?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방어 기제들,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억눌렸던 것들 다 사라지고 난 후에 완성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자꾸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서로에게 대해서 그것을 자꾸 격려해 주시고 그 서로의 미래 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갈 수는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그 충만한 대리까지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고 믿어요. 우리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세운 모든 목표들, 비전들, 그것을 성취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조금 더 시간 가지고 차, 차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킹스턴 땅을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될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